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마쌤 장우상입니다. 오늘은 타로 메이저 카드의 5번 교환 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번의 그 카드, 타로 카드 중에 5번 카드가 바로 이제 교환 카드인데, 교환 카드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5번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완벽하다. 이 5번, 5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완벽하다. 그리고 뭐 똑똑하고, 그렇죠. 그리고 빈틈도 없고, 꼼꼼하고,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뭐 오대양 이런 말 쓰죠. 오대양. 그 다음에 오방색. 오감 이런 말도 쓰는데,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하다는 뜻이고, 뭐 만화 영화 중에서 독수리 오영재 이런 게 있죠. 독수리 오영재. 다 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. 완벽하고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이 카드는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약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소통이 좀안 되고 좀 만만하고 이런 경우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교황님은 보통 교황님은 10만 믿죠. 10만.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교황님은 남의 문제는 해결해요. 근데 정작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주지 못하죠.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. 우리가 이제 교황과 교주를 이제 보통 보면 교황과 교주의 어떤 차이가 있죠. 교황과 교주를 보면. 그래서 이 교황은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롭게 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, 이 교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사욕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좀 채우는 이런 경우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에 있는 앞에서 배웠던 그 황제 카드는 되게 현실적인 지도자였죠. 이 지금 4번과 5번을 비교한다면 4번의 엠퍼러는 현실적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나온 5번 이 카드는 정신적인 지도자. 그렇죠? 그래서 상당히 이 교황은 황제보다도 지식이라든가 학식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.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황도 황제카드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의 이야기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그 신도들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신도들은 이 신과의 교섭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옷으로 보면 빨간 옷, 여기 지금 빨간 옷 있죠? 빨간 옷은 되게 적극적이고, 빨간 옷은 적극적이다. 외향적이다. 이런 게 있고요. 흰 옷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에요. 반대말이죠.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것과 반대말인 적극적과 외향적인 반대를 같이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키를 가지고 있죠, 키. 이게 이제 상담의 열쇠죠, 상담의 열쇠. 그러니까 결국 상담사이고, 해결사죠. 자, 이 키가 이제 일종의 키맵을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, 십자가 단추가 세 개가 있거든요. 십자가 단추를 보면, 십자가 단추가 이 옷의 밑에 하나, 둘, 세개 보이시죠? 이 십자가 단추가 이제 다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단추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일 수도 있고요,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정신적인 풍요로움,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, 이런 것을 또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고요. 그런 의미로 이제 볼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둥이 상당히 높이 있죠, 기둥.
일종의 이 기둥이 높다는 것은 자긍심. 기둥이 높은 것은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정신적인 풍요로움, 그런 것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 카드는 남을 먼저 생각하면 돈이 되는 카드예요.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을 하면 이게 돈이 된다.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이 카드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걱정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걱정을 잘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카드다.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